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코키들람 지역이 속한 43번 교육구는 BC주 교육부로부터 교육 예산 삭감을 통보받고 50여 명의 교직원들을 해고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3번 교육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계 및 예산 결산을 외부 회계법인에게 맡기기로 하고 회계 전문법인인 KPMG를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민경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던 코키틀람 43학군 지역교육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 500만 불가량 감소된 지역교육 예산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교직원들의 감소로 인한 1210만 불가량의 내년도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 감사를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사장 멜리사 힌데스 씨는 위원회가 점점 발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밝히며 회계 운영 및 감사를 위해 임명한 KPMG는 이 지역구의 교사, 학부모, 교장을 대리해 교육군의 학교들을 위해 제공한 비용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측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코키틀람 교사협회로부터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코키틀람 교사회의 전 회장인 테레사 그랜티 네티 씨는 공정한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교육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교사들의 걱정을 덜고 보다 합리적으로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티 네티 씨는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불안정한 교육 재정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820만 불로 추정되는 최근의 적자 비용은 향후 몇 년 동안에 더 많은 비용 절감을 위한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장 힌데스 씨는 외부 감사 비용으로는 7만 5천 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예상하며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분기 보고서는 9월 말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코키틀람 43지역 교육위원회는 300억 불의 예산 조례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와 예산 조례의 승인으로 지역 교육위원회는 교육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